금강산도 식후경이죠. 오늘은 북한 평양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함께 떠나시죠. 바로 첫 번째는요, 옥류관을 빼놓을 수 없죠. 여름이 왔으니까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하셔야죠. 냉면 냉면 평양냉면 천하 제일 신미로세. 네, 사실 잘못 알려진 게 평양냉면은 밍밍하다, 맛이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그런데 밍밍한 건 맞지만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2018년 남한 가수들이 북한으로 방문했을 때도 이 평양냉면이 화제였는데요. 그때 영상을 보시면 국물이 되게 빨간색이에요. 냉면에 양념장을 넣어서 매콤 새콤하게 만드는 거죠. 육수는 껌고기로 내는데요, 닭고기보다 더 잡내도 없애고 비린내도 나지 않아서 정말 그 담백한 육수임. 그리고 옥류관에서 냉면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바로 녹두지짐입니다. 쉽게 말하면 녹두 빈대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북한의 특징 고유의 맛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순녹두로만 만들죠. 이거랑 냉면이랑 한 입에 딱 먹잖아요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다음은 평양소주, 대동강 맥주인데요. 평양소주는 북한에서 만든 술치고는요, 되게 순한 술인데요. 대동강 식료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술 중 하나이고요. 2018년에는 북한의 국주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노동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. 평양소주는 25도인데 청량함과 감칠맛이 특징이라고 해요. 북한의 유명한 술 중 또 하나, 바로 대동강 맥주인데요. 저도 먹어보았었는데 되게 쌉싸름한 맛도 없고 뭔가 잡내도 없고요. 청량함, 완전 톡 쏘는 시원함이 있었어요. 대동강 맥주의 맛은 1번부터 7번까지의 맛으로 나뉘는데요. 보리와 쌀이 얼마나 들어갔는지, 그리고 또 향의 차이라고 합니다. 네, 여러분! 대망의 마지막, 바로 대동강 숭어국인데요. 대동강에 사는 대표적인 물고기이기도 합니다. 잉어는 기름기가 되게 많은데 숭어는 담백하고 쫄깃하고, 여러분 이 식감 아시죠? 북한에서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갔다 오면요,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. 야, 대동강 숭어국 먹어봤니? 이렇게 하고 물어봐요. 기본적으로 되게 맑게 끓이고요, 소금 후추로 간을 해서 되게 그 시원함이 담겨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요, 북한 평양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